부부는 참 신기한 관계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서로 부부의 연을 맺고 결혼을 해서 결혼을 한다는 것은 그 상대방에 대한 신뢰가 있는 거잖아요. 아, 저 사람이 괜찮겠다. 평생 함께 살아도 좋다. 그리고 또 그만큼 사랑했고, 그죠? 대단한 인연이 되어서 함께 살게 되었는데 지금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그래서 제가 신기하다 그럽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중에서 가장 많이 부딪히고 가장 많이 갈등을 하고 가장 많이 언짢은 감정을 주고받는 상대가 누구예요? 배우자죠. 왜 그럴까요? 가장 사랑하고 가장 소중한 관계여야 되는데 왜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가장 이렇게 갈등을 빚는, 그래서 조금 많이 좀 도둑이다 하는 그런 관계가 되어 있을까요? 부부가.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러잖아요. 원수 같다고. 왜 그럴까요? 우리가 죄인이라서 그렇죠. 우리는 타락한 죄인이라서 가장 가까이 있고 가장 많이 만나는 사람과 가장 많이 다투어요. 가장 많은 갈등을 갖고 있고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이 부부관계가 이렇게 신기한 관계가 되어버렸습니다. 세상이 잘 되기 위해서는 가정이 잘 되어야 됩니다. 가정이 잘 되기 위해서는 부부관계가 건강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가 올바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가정이 바로 세워져야 되고요. 이 가정이 바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부부가 바로 세워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세상의 중심, 신앙의 중심은 부부관계가 아닐까 생각할 정도로 부부는 굉장히 서로에게 그리고 모두에게 중요한 존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 전서에서는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부부에게 주시는 말씀을 싣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이와 같이입니다. 이와 같이는 앞에 있는 부분을 이제 얘기하는데 무슨 말씀을 할까요? 베드로가 아내들을 부르면서 아내들아 이와 같이. 그러면 이와 같이는 어떻게 하라는 거죠? 그 앞부분에 오늘은 3장이잖아요. 2장 23절 24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자, 여기에서 이와 같이는 앞에 이 말씀, 여기 누가 나옵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과 같이 하라는 거예요, 아내들에게. 그러면은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23절에 보시면은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그대로 욕하지 않으시고요. 고난을 당하셨는데 그대로 상대방을 위협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누구에게 부탁했습니까?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는 누구죠? 하나님이. 하나님 다 아시죠? 모든 일을 하나님께 부탁하시면서 24절에 보시면은 본인이 하신 일은 나무에 달려 피를 흘리시면서 목숨을 드렸어요. 누구의 말씀이라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이 생명까지 드리는 순종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지옥불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본인이 죽으셔야 했습니다. 우리에게 영생이란 선물을 주기 위해서 자기 몸을 피를 흘렸어요. 생명을 드렸습니다. 희생하고 헌신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희생과 헌신과 순종을 볼 수가 있는데요. 아내들에게 얘기하면서 아내들아 이와 같이 예수님처럼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처럼 아내들에게 하기를 원하면서 남편들아 먼저 말씀하지 않으시고 아내들아 먼저 말씀을 하셨어요. 왜 그러실까요?
사실 이 시대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이 시대는 예수를 믿는 것 자체가 굉장히 존중받는 시대가 아니라 굉장히 박해받고 모욕받고 조롱적인 언사를 듣게 되고 비난을 받게 되는 사람 대접을 못 받는 거죠. 예수 믿는다는 사실 하나로 그런 대접을 받는 그런 시대입니다. 예수님 믿는 걸 인정 안 하는 그런 시대죠. 그런 시대에서 특별히 여성의 지위는 어땠을까요? 사회적으로 굉장히 여러 가지로 이 여성들의 지위는 비천하고 낮은 지위였습니다. 굉장히 낮았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가난하고 비천한 자에게 먼저 관심을 가지셨기에 이 시대에 가난하고 비천하고 나약하고 연약한 존재인 아내들에게 먼저 관심을 가지시면서 아내들아 하고 부르십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예수님처럼 하라고 하는지 그 구체적인 말씀을 하시는데요. 베드로전서 3장 1절 2절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아멘. 1절을 보세요. 1절에 보시면은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 이와 같이는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어떻게 하라고요?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자, 여기서 순종하라는 것은 남편 말을 무조건 다 들으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주 안에서 순종하라. 남편이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시키는 그 말은 듣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교회 가지 마라 그 말 안 들어도 되는 거죠. 그러므로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왜 아내가 남편에게 주 안에서 순종하라면은 그 뒤에 나오죠.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남편, 그러므로 믿지 않는 남편을 얘기합니다. 이 믿지 않는 남편을 구원받게 하려고 그 사람을 교회로 모셔가 하나님 백성 예수님 자녀 되게 하기 위하여 될 수 있는 한 주 안에서 남편에게 순종하라 말씀을 합니다. 참 그 시대도 여성들이 먼저 믿었나 봐요. 지금도 그러죠? 우리 여성들이 많고 여성들이 감수성이 풍부하고 좀 약간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먼저 믿게 된 그런 가정들이 많이 있죠. 그때도 그랬나 봐요. 그러니까 이 아내의 순종을 통하여 남편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 구원 얻기 위하여 순종하라 하는데, 순종하는 것이 보시면 두 번째 줄에 말로 말미암지 않고 뭐로 말미암아? 말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행동으로 보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집에서 그러고 있습니까? 그러시는 줄 믿습니다. 예, 말로만 하지 않고 행동을 하죠. 예, 그러면은, 이 행동을 하는 것이 그냥 내 생각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말씀 안에서 두려워한다는 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하라 그러는 거죠. 예, 그래서, 예, 그러면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실을 보여주라고 하는데 그 행실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예, 3절, 4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자, 3절에 보시면은 뭐로 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단장을. 우리가 이제 여성들을 잘 꾸미잖아요. 이 꾸미는 것을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이렇게 외모를 잘 가꾸고 화려하고 정갈하게 이렇게 가꾸는 그런 외모로만 하지 말고 겉만 잘 꾸미지 말고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4절에 보시면은 뭐를 꾸미래요? 마음을 단장하라는 거예요. 외모만 단장하지 말고 마음을 단장하는데 이 마음을 단장하는 것은 두 번째 줄에 보시면은 무엇으로 하라?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 썩지 아니할 것이 무엇이죠? 영원한 것. 자, 이것이 베드로전서 앞에 나오고 있거든요. 1장에 우리 무엇인지 보겠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시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요, 썩지 아니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아내들아, 외모를 단장하지 말고 마음을 단장해라. 근데 그 마음을 무엇으로 단장하라고요?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장하라 이러는 겁니다. 자, 우리는 뭐 이렇게 착하게 한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도 착하게 하는 거 알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선한 것을 얘기하는데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따라 하는 것이, 예, 선이고, 그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 누구에게 순종하라고요?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외모로 하지 말고 마음을 단장하라고 하는데, 자, 아까 그 구절 다시 띄워주시면은, 예,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단장하는데, 마음을 단장하는데 어떻게 단장하라고요? 뒤에 나오죠.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이 되도록, 무엇으로?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으로, 예, 단장하라는 거죠. 온유한 것이 무엇입니까? 부드럽고 온화한 거예요. 부드럽고 온화한 사람은 벼락같이 화를 낼까요? 그렇지 않죠. 부드럽고 온화한 사람 말도 부드럽고 온화하게 하겠죠. 직선적으로 거칠게 탁하게 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분이, 나 말이 좀 탁해요, 그렇지만 속은 좋아요 이러는데, 말이 탁하면 속도 탁한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말은 마음의 열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스스로를 괜찮다고 위로하지 마시고 나의 심령은 온유한지 한번, 예,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부드럽고 자상한 그런 상태인 거죠. 딱딱하고 거칠고 폭력적인, 화가 난, 다투기 좋아하는, 악의가 있는 그런 마음이 아닌 거죠. 지난번에 우리 버려라 했잖아. 악독과 시기와 질투와 이런 것들을 버렸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 생겨지는 마음이 온유함이죠. 부드럽고 자상하고, 예, 온화한 그런 마음을, 자, 우리가 어떻게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아내 드린 여러분들이요, 어떻게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까? 내 힘으로 안 되죠. 그러니까 아까 무엇으로 하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심령을 온유하고, 예, 안정감 있게. 안정감 있는 것은요, 어제는 온유했는데 오늘은 변하는 게 아니라 동요하지 않고 변하지 않는 평안함이 안정함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온유하게 이 말 뒤에 안정함을 붙인 것은 변덕스럽지 않게 하라는 거죠. 늘 온유하게 남편을 대하며 늘 온유한 마음으로 남편에게 순종하는 자가 되라고 오늘 베드로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아내가 남편에게 늘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으로, 안정한 마음으로 이렇게 따뜻하게 부드럽게 자상하게 남편이 하는 말은 주 안에서 다 순종한다면 그 남편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우리 며느리한테 오늘 가서 이 말 해야 되겠다. 자, 그런데요, 그냥 여러분들에게 며느리한테 가서 하면 며느리는 잔소리로 받아들여요. 그럼 어찌해야 되죠? 교회로 데려오세요.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며느리가 이렇게 말씀을 듣고 말씀 안에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면서 살면 얼마나 그 가정이 복되겠습니까? 가서, 시어머니 가서 잔소리하지 말고, 이렇게 너는 왜 이렇게 안 하니? 하고 잔소리하지 마시고 교회로 전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자, 부드럽고 따뜻하고 동요되지 않는 안정감. 그래서 주 안에서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하시는 말씀, 오늘 아내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참, 그런데 이렇게 살기가 쉽지가 않죠. 어떤 젊은 부부를 봤습니다. 굉장히 열심히 건강하게 사는 부부인데요, 그래도 싸우더라고요. 어떻게 싸우는가 봤더니 주중에는 아내가 아이를 6일을 봐요. 그리고 이제 주말에 하루, 이제 본인이 하는 일이 주말에 있어요. 그래서 주말에 그 볼일을 보면서 기 위하여 남편에게 하루를 부탁을 했는데, 이제 그 하루 종일 아이를 보던, 육아를 하던 남편이 아내가 올 시간이 됐는데 안 와요. 본인은
이제 아내가 오면 이렇게 체인지해서 나가서 사람을 만날 계획을 가지고 약속을 했는데 아내가 안 와요. 전화를 해도 안 받아요. 계속 기다리고 기다리면서 어떻게 되겠어요? 화가 나죠. 화가 막 이렇게 감정이 올라오는데 탁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그런 아내한테 이 남편이 뭐라고 하겠어요? 왜 이제 왔냐고. 왜 전화 안 하냐고. 하루 종일 아이들하고 힘든 그 이제 피곤함과 언짢음이 아내에게 완전히 감정 섞인 말로 다 전달이 되죠. 그러니까 이 아내가 벙쪄가지고 나 지금 무슨 일 하고 그 다음에 병원 갔다 왔다고 이 얘기를 변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도 이 남편에게는 그 말이 안 들려가지고 계속 내가 얼마나 기다렸는데 내가 누굴 만나기로 약속했는데 그것도 다 못 만나고 지금 하루 종일 고생하고 힘들고 전화한다고 애썼고 이 얘기를 계속 하니까 이제 그 말을 듣는 아내도 어떻게? 감정이 올라가죠. 감정이 이제 계속 올라가요. 아무것도 아닌 일로 이걸 가지고 감정이 서로 올라가서 언제까지? 밤새도록. 그러면서 얘기가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니 남편이 얘기하니까 아내는 나는 6일 동안 애 봤다. 하루 애 보는 걸 가지고 뭘 그러냐 할 때 나는 6일 동안 놀았느냐 나는 세상에 나가서 돈 벌었는데 그러면서 내가 얼마나 힘든지 아니 하니까 아내도 하나도 안 지고 내가 얼마나 힘든지 서로 주제가 내가 힘든데 내가 당신보다 더 힘들어 내가 당신보다 더 힘들어 이걸 가지고 한치 양보도 없이 밤새도록 싸우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양보할지 모르죠. 그런데 보세요. 자, 아내 입장에서 이 남편이 화가 딱 올라갔습니다. 그럴 때 딱 한마디면 괜찮죠. 뭐라고 하면 괜찮았을까요? 늦어서 미안해. 이 한마디만 하면은 싸움이 될 게 없어요. 근데 그 한마디를 왜 못하죠? 세상 사람들은 그런 말 못해요. 나를 지켜야 되니까. 내가 잘못한 게 없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겨야 되는 거예요. 부부싸움도 부부 관계도요 한치의 양보가 없는 거는 안 지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맞고 당신이 틀렸어.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니 당신이 뭐가 힘들어 이래가지고 싸우는 게 세상 사람 나 중심이니까. 근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예수님은 뭐라고 해요?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 이와 같이 누구 같이? 예수님처럼.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면서 죽으실 때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저들을 용서하라. 나를 죽이는 저들을 용서하라고 합니다. 어떻게 나를 죽이는 생명의 위협을 가하는 자를 용서할 수 있습니까? 이유가 이렇게 말씀하시죠? 저들이 몰라서 그런다. 이게 예수님이에요. 나를 죽이는 자들을 이해하고 배려하잖아요. 그들이 나를 죽일 수밖에 없는 것은 이 영적인 세상을 몰라서 그렇다. 이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그렇다. 저들이 모르고 우둔해서 나를 죽일 수밖에 없으니까 저들을 탓하지 말라. 상대방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예수님에게 있는 거죠. 아내들에게도 부탁하기를 그 남편을 이해하고 배려하고 용납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 막 이제 나도 바쁘게 들어왔는데 남편이 이렇게 화가 나가지고 왜 늦게 왔냐 그러면은 아, 저 사람이 이해하고 배려하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저 사람이 혼자 애 본다고 힘들었구나. 내가 전화를 안 해서 기다린다고 많이 짜증이 났구나. 그 마음을 생각하면 그 마음을 풀어주고 싶은 마음이 들죠. 예수님처럼. 그럼 뭐라고 그러죠? 고생했네. 미안해요. 늦어서. 이 말이 했으면 안 싸우지. 이 말 한마디 했으면. 근데 그 말을 못해서 계속 싸우는 거예요. 뭐 부부싸움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사실은 사소한 것에서 생각해서 절대로 양보하지 않고 절대로 지지 않으려는 서로의 자존심과 자아 때문에 끝까지 가는 거죠. 상대방을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절대로 배려하고 이해하지 않기 때문에 이 가정에서 가장 사랑하고 서로 의지해야 되는 부부가 늘 원망의 대상이 되고 싸움의 대상이 되고 긴장하는 관계로 예, 어떤 사람은 그러죠. 원수라고 예, 평생 살면서 원수하고 같이 사는 그런 관계가 되어버리는 것이 부부라는 것을 아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처럼 이 마음을 단장하되 온유함으로 그때 이제 아 미안해요 이러면 내 마음의 온유함이 지켜지는 거죠. 근데 같이 성질내면 온유함이 깨지죠. 온유함을 지키라는 거예요.
예, 그런 아내가 되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 또한 남편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아내에게는 여섯 절을 주시고 남편한테는 한 절을 주셨어요. 자, 우리 7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의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생명을 지니까 함께 여라.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이 당시 사회에서 이 남편은 아내를 소유물로 여겼어요. 소유물로. 그러니까 아내는 재산이에요. 또 아내가 낳는 자식도 재산이에요. 그 하나의 인격으로 존중하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그리고 이 당시엔 노예도 재산이잖아요. 그래서 사람을 재산으로 여기는 그런, 이제 소유물로 여기는 그런 시대인데, 그런 시대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은 굉장히 파격적인 거예요. 자, 어떤 말씀을 했는지 보겠습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자, 이와 같이 누구처럼 하라는 거죠? 예수님처럼 하라고 남편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엇을 따라? 지식을 따라. 이 지식이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아내와 동거하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아내와 동거하는데 어떻게 동거하라냐면, 그 뒤에 이제 설명이 나오죠. 아내를 무엇으로 여기라고요? 연약한 그릇이. 아내는 연약해죠. 여자는 연약하죠. 이렇게 힘이나 육체적인 거나 정신적이 좀 더 이렇게 약간 더 정서적으로 연약하죠. 세심하고 그러죠. 그리고 이제 그런 신체적으로 정서적으로 조금 더 연약한 이 아내를 이제 인정하라는 거죠. 연약한 그러심을 인정하고, 그 다음에 나오시는 말씀이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는, 자, 우리 남자분만 천국 가는 거 아니고요. 남자분만 하나님 백성 되는 거 아니고요. 여자도 하나님의 기업을 동일하게 상속받을 상속자인 거예요. 그러므로 동일한 귀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동등한 존재라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은 얘기합니다. 자, 그 당시 사회적으로는 여자가 좀 더 비천하고 하찮고 연약한, 예, 그런 존재라고 여기지만, 우리 예수님은 이 여자도 남자나 여자나 차별이 없다고 갈라디아서에 있죠. 주인이나 종이나, 예,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모두가 하나고 차별이 없게 대하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이 아내를 이 남편과 동등한 지위에 놓고 동등한 존재로 여기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남편들에게 부탁하기를 귀히 여기라. 동등한 존재로 귀하게 존귀하게 대접하라고 오늘 말씀을 하십니다. 네. 존귀한 존재로 대접하라. 그러므로 자기 아내를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 한마디도 신경 써서 조심스럽게 그 마음을 살피고 그 모든 것을 헤아려서 대하라가 존귀하게 여기라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사실 우리 이 세상에서, 힘든 세상에서, 힘든 세상 여파를 헤쳐가면서 살아가는 우리 남성분들, 집에서 아버지요, 남편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남성분들이 얼마나 힘이 듭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이 가정의 가장으로서, 이 가정을 책임지는 자로서 살아가는 이 가장의 어깨와 무게는 감히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들고 어려워요. 그 너무나 고생하시는 이 아버지, 남편 된 자의 역할을 우리 하나님께서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걸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또한 이렇게 말씀을 하시되, 그래도 세상에서 일하는 것이 너무 힘들고 세상에서 이 힘든 약육강식의 경쟁의 사회를 뚫고 그곳에서 소득을 얻고자 일하는 이 정말 고생하는 우리 남편들아, 알죠? 그렇지만 하시는 말씀이, 이 가정도 참 소중하다. 이 가정에서 가장으로서, 이 남편으로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너희들이 알라고 얘기하십니다. 이 가정이 세워지는 것 참 중요하다. 이것은 남편들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
그러기 위해서 해야 되는 일은 아내를 동등한 존재로 인정하고 아내를 존중하고 아내를 귀하게 여기라고 오늘 하시는 말씀입니다. 혹시 이런 분은 안 계시는지요? 우리가 험한 세상 너무나 힘들게 일을 하다가 하루 종일 밖에서 일하다가 지쳐서 또 스트레스 받잖아요. 여러 가지 안 좋은 얘기 들어가면서 힘들게 막 해서 집에 왔을 때 집이 제일 편해요.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가장 편한 존재. 아내도 그렇고 자녀도 그렇고. 그래서 나도 모르게 편하게 한다는 것이 함부로 대해버리진 않는지요. 함부로 대하지 말라고 하는 거거든요. 오늘 이 말씀은. 왜냐하면 그래요. 보통 남편들이 아내한테 내가 당신 사랑하는 거 알지? 그건 말해야 하나? 우리가 사랑 안 하면 뭐하러 결혼했어? 내가 당신 사랑하지? 사랑한다는 건 기본으로 깔아요. 근데 그 마음은 갖고 있는데 말을 안 하니까 알 수가 없고 가족들은. 그런데 무엇을 표현하냐면은 가장 편한 가정에 와서 바깥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아내에게 자녀에게 다 풀어요. 내가 얼마나 힘든지 아니, 이 자식 너 일로 와봐. 너 제대로 하는 거 있지? 너 공부하네. 너 어쩌고 저쩌고. 내가 이렇게 힘들게 벌어가지고 하는데 넌 그따위로는 하고 있어? 이러고 아내한테도 곱고 좋은 말보다는 스트레스 전달하고 도대체 어쩌고 저쩌고 뭐 어쩌고 저쩌고 맛있게 식사를 해가도 이게 이렇게 맛없겠냐? 어느 집에는 얼마나 잘했는데? 하면서 비교하고 자존심 팍팍 상하게 하는 예, 그런 말 혹은 술 한잔하고 그 주사를 아내에게, 가정에게, 자녀에게 또한 폭력을 쓰고 폭력은 아닐지라도 언어폭력을 하지는 않는지요. 그러면은 그렇게 수고하고 애쓰고 존중받고 귀한 대접을 받아야 될 이 아빠, 남편이에게 아무도 가까이 다가가지 않고 외톨이가 되어버려서 고생만 하다가 이 세상 끝나는 그런 가상도 있지 않습니까? 나는 이 가정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남편이고 아버지인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남편들에게 부탁하는 말씀은 아내를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라고 합니다. 함부로 대하지 말고 말 한마디라도 함부로 편하다는 존재로 가장 가까운 존재라는 이 하나로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을 오늘 합니다.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왜냐면은 우리 그러면서 이 말씀을 하시죠. 맨 끝에 보시면은 뭐가 막히지 않게 하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받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손에 피를 묻히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 보면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그 형제의 원망을 풀고 가서 예배를 드려라 하십니다. 그만큼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가 우리가 막혀 있을 때 그리고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듣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남편들아 아내를 존귀하게 여기는 마음 없이 아내에게 함부로 대하고 함부로 아내를 천하게 여기는 그 마음으로 나한테 와서 기도를 해도 나는 너희 기도 듣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가정의 복을 하나님께서는 가장을 통하여 주시는데 이 가장의 마음에 예 아내에 대한 마음이 어떠한지 아내를 얼마나 존중하고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 그 마음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줄 수도 있고 들어주지 않는다고 오늘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내와의 관계는 그냥 가장 편한 사람, 내가 마음대로 해도 되는 사람, 내가 가장 뭐 친하고 내가 사랑하는 거 아는 거 아니까. 그렇지만 나도 힘들어서 그러지. 내가 힘들어서 그런 말 했지. 내가 뭐 무시하려고 했는가. 뭐 이런 변명이 통하지 않는다는 거죠. 존중하게 하며 귀하게 여기며 아내를 잘 대우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아내를 사랑하며 서로 함께 동거하라. 오늘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은 내가 너희 기도를 듣지 아니한다고 하시는 이 말씀 기억하면서 나는 과연 가정에서 아내 어떤 남편인가 나는 이 가정에서 어떤 아내인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혼자 사시는 분들 자 내가 남편이 있었으면 더 잘했을 텐데 아쉬운 마음도 있겠죠? 그래서 아마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을 거예요. 부부들아 있을 때 잘해.
그죠? 함께 존재함으로 기뻐하시고 소중하게 여기시며 남편에게 순종하고 아내를 귀하게 여기는 저희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